냉면은 다대기. 조미료 가득한 육수. 냉면 맛을 해쳐요. 국물이 비리래요. 그 정감도 다르다. 이렇게 땡기는 맛이 있었는데. 안녕하세요. 프로덕션 팀의 준하입니다. 안녕하세요. 허브팀 보겄습니다. 준하님 평내 언제 먹어요? 저요? 안 먹죠. 남북 통일이 돼도 평양 냉면을 먹으러 가지 않을 것 같은 사람 중에 한 명인데. 아, 평양냉면 진짜 맛있죠. 냉면은 우주고 자연이기 때문에 그 자연 그대로 고기, 뭐 계란 다 요게 다 하나가 우주죠. 제가 노잼인데요. 저도 냉면 진짜 좋아하는데 저에게 냉면이란 조미료 가득한 육수와 다대기입니다. 그렇게 먹어야 냉면이죠. 맛이 없어. 맛이 그러니까 없어? 맛이 없다는 게 맛이 이거 너무 맛이 없어 이게 아니고 무맛. 아니죠. 네. 원래 그리고 이 평양냉면은 숟가락을 대는 게 예의가 아니에요. 처음에는 사방에 살짝 들어주시고 지금 나는 메밀바다 뷰티풀 뷰티풀 아시죠? 공유빙이 돼요. 네, 누구나 이 평양냉면 드시면 공유빙이 될 수 있어요. 네, 보통 평양냉면 얼마예요? 아, 제대로 된 거 드시려면 13,000원에 15,000원 정도. 이걸 만 원 주고 먹는 거야? 네. 너무 약간 면에 씹는 맛이 없는 느낌이에요. 그냥 너무 촉촉한겨요. 그게 메밀의 매력이에요. 그 거칠지만 적당한 그 저항감. 그게 메밀의 매력이죠. 약간 냉면을 원래 먹을 때 약간 이렇게 쫙쫙 이렇게 땡기는 그 맛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너무 면이 쫙쫙 끊기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집집마다 이게 메밀 들어간 포인트가 다 다르거든요. 고기에 따라서 진짜 여기 저항감이 너무 좋죠. 그 저항감도 다르지. 약간 거칠기도 하면서 그런 저항감 혹시 아실까 모르겠네요. 맛이 없어요. 자골 면이랑 약간 탱탱하고 이렇게 호로호로 먹었을 때 이렇게 쫀쫀하게 이렇게 와야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. 죄송한데 식초 좀 다대기랑 냉면은 다대기. 다대기 무슨? 냉면 맛을 해쳐요. 냉면은 우주고 자연이기 때문에 그 자연 그대로의 육향. 근데 그때 북한 그 공연하러 간 거 아니 근데 그분은 네. 식초도 끓여먹고 겨자도 끓여먹고 원래 그 옥류관에서는 그렇게 먹는 거예요. 아 별로예요? 평양분이 이렇게 해주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걸 약간 대중적으로 좀 사람들 좀 많이 먹게 하기 위해서 아 일부러 페이크다 원래 그런 게 일부러. 아닌데 그걸로 좀 입문을 좀 시켜볼까? 뭐 요거 우주 보급하고 자연을 보급하기 위해서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는 거지. 네, 보거스님의 약간 설명을 들으면서 먹으니까 이래서 먹나 싶기도 하고 근데 여전히 약간 좀 장벽이 높은 아이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. 역시 냉면은 한국인. 여러분 평양냉면 진짜 맛있고요. 남부통이 얼마 안 남은 거 몸으로 느꼈잖아요. 그거를 대비해서라도 지금 조금씩 입을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입맛을 조금 길들이셔가지고 남북 통일되면 또 북한에 가서 평양냉면 한번 먹으면서 아 이 맛이구나 한번 느껴보는 시간 가져볼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평양냉면을 먹는 게 남북 통일의 첫 걸음이다. 첫 걸음이죠. 아, 굉장히 중요한 오늘의 포인트. 그럼요. 뭐지? 한 번도 북한 아니에요? 뭐하는 거야?